좌우연벽하고 난장이 못생겨 누추하고 연 오그라들고 벽은 안전뱅이 벽자입니다. 벽하고 맹농 배구 하면 눈 멀고 귀 멀고 곱사등이 되고 배구 하며 유소원서를 불신수하며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숨 쉬는 것하고 밥 먹는 것 말고는 전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인불신수하며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구기상치하고 귀매소착이며 빈궁하천하야 위인소사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구기상치라 입에서는 아주 독한 냄새 나는 사람들 간혹 있죠. 뭐 혹 이제 위가 안 좋아서 그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건 이제 그런 경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늘 이제 타고나기를 아예 그 뭐 입에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귀매소착이라 요건 이제 귀신이 덮여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이 정신적인 공부 이런 그 경쟁 공부를 잘 하면은 자기 그 주관이 강해지고 자기 마음이 강해져요. 마음이 강해져서 틈이 안 생겨. 그 요즘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저런 문에 틈이 생기면 황수바람 들어오잖아요. 사람 마음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그게 그 전부 허약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약해 놓으니까 마음이 약하면 틈이 생기거든요. 그런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뭐 아주 단순하게 관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부르고 자기 구심점이 있고 의지처가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자기 그 어떤 그 주관이거든요. 그러면 틈이 안 생기는 거야. 스님들 교육 받는 데는 어떤 옛날에 오달국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에 무슨 그 저기 저 원한 관계 때문에 말하자면 그 사람인데 붙어서 그 어떤 그 해독을 끼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수행을 너무 잘하는 거야. 아주 그 저기 그 수행을 잘해.
그래갖고 국사까지 이르는 거야. 국사가 됐어. 아주 덕이 높고 지식도 많고 그래. 국사가 떡 되놓으니까 그만 암만심이 생겨가지고 좋은 그런 거 침대에서 자고 뭐 비단 가사 있고 뭐 국사 대접을 받으니까 호의호식하고 그게 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그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려고 따라다니던 귀신이 옳다 잘 됐다. 네가 수행 잘한다고 국사까지 됐는데 국사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는 끝났다. 그래 이제 국사가 됐는데 그 과거에 원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귀신으로 그 사람 무릎에 얼굴이 생겨버렸어. 무릎에 사람 얼굴이 생긴 거야. 밥을 주면 밥을 받아 먹고 아프게 또 좀 아프나 그런 그 어떤 그 틈을 보이면은 그런 그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알게 모르게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또 고의가 아니게 실수로 또 실수가 하고도 또 모르는 경우 그래갖고 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생명에 위해를 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이 들어서 했든지 몰라서 했든지 뭐 어떤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했든지 간에 위해를 가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실은 전부 자기 주변에 호시탐탐 나를 해치려고 노리는 그런 그 귀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말하자면 교화를 받든지 이런 공부를 하고 말하자면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이제 주변에 나를 노리고 있던 그 귀신들이 교화를 받아서 제도되는 경우도 많고 또 틈이 안 생겨서 지갈 대로 또 가는 거예요. 네, 그 뭐 원수 갚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도 못하는 거라 그것도 지루해서 못 있는 거지. 그 지갈 대로 가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잘 사니까 교화를 받기도 해. 감화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또 자기 갈 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틈을 안 주면은 괜찮지만 틈을 주면 당장에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니까 귀매소착이라는 게 그 말이요. 귀신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붙는 바가 되면 그다음에 빈궁하천이야. 아주 가난하고 궁하고 그리고 아주 하천해. 하천해가지고 아주 위소사라 다른 사람들의 부리는 바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저 종이나 되고 아주 하천한 그런 그 천한 일만 도맡아 놓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다 이 말이요. 뭐 하면은 방사경고로 이 경전을 비방한 까닭에 이와 같은 과보를 받는다. 그건 방사경이란 말 뭔 말? 참되고 바른 이치를 등진 까닭에 등진 까닭에 바르고 참된 이치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말은 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의 이치다. 그게 이제 바르고 참된 이치예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감기도 그 틈이 생기면 감기 걸리잖아요. 되게 조그만 틈이 생기면 그만 감기 걸리는 거야. 문에도 틈이 생기면 바람 들어오듯이 세상 이치 그게 이치요. 그게 참되고 바른 이치라. 자 쓰시겠습니다. 구기소치 하고 입에서는 아주 독한 냄새가 나고 국이 상치하고 항상 귀매 소착이며 수행을 평생 잘 하다가 국사 대접 받으니까 오냐 잘 됐다고 그때 이제 원수 갚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귀임의 소착이며 빈궁 하천하야 소사하며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다병소수하야 무소 이호하야 수친부인이라도 인부재의하며 이랬습니다. 다병소수 요건 이제 병이 많고 타고나기를 병이 많게 타고나고 소는 이제 조갈증 조갈증이 있고 숫자는 파리하고 바삭 마르고 또 무소이호라 그러는데 또 어디 의지할 바도 없어. 뭐 경제적으로도 안 돌아가고 뭐 주변에 사람들도 뭐 없고 그래서 무소이호란 말은 그 말입니다. 의지할 바가 없고 처치가 뭐 그래 되면은 의지할 때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바도 없고 친부인이라도 비록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더라도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내가 가까이 외롭잖아요. 병들고 뭐 아주 몰골도 형편없고 그래서 외롭게 의지할 바도 없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우정이 이제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지. 수친부인이라도 그 말이 그 말이라. 가까이 하려고 친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외로우면 그래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인부재이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마음에 두지를 아니해. 아이고 참 처지 곤란하다. 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아니해. 평소에도 그 사람 뭐 우습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내인데 가까이 하고 왜 친절하게 하고 아이고 커피 한 잔 사주는데 참 그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고 이래 돼야 되지. 예. 사주는데도 그 사람이 싫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면은 참 처지 곤란하죠. 인부재유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뜻에 두지 아니한다. 그 사람을 주변에 그런 사람들 혹 간혹 있죠. 여러분들은 뭐 다 복받은 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쓰시겠습니다. 다병소수하야 병이 많고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 놓으니까 참 무소이호하야 친부인이라도 비록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더라도
인 부재에 의하며 또 한 줄 쓰시겠습니다. 야유 소득이라도 신부 망실하며 약수 의도하야 순방 치병하야도 그 이제 그런 이제 연결되는데 일단 한 줄만 해석하면은 야유 소득이라도 만약에 뭐 벌이를 어떻게 좀 해가지고 조금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신부 망실이야 곧바로 심자는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다시 잃어버려. 그게 좀 이제 뭐 이렇게 남아있고 여유가 있고 그래야 될 텐데 무슨 이유로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부 곧바로 망치라며 약수 의도하여 만약에 의도를 닦아서 그러니까 뭐 의학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의학을 배워서 순방 치병하여도 처방에 따라서 순방, 처방에 따라서 병을 다스려도 그런 말입니다. 병을 다스려도 뭐 말이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 병이 있는데 병을 다스려도 병이 이제 제대로 안 낫는다 이런 뜻이겠죠. 일단 쓰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약유 소득이라도 머리 벌이를 좀 해가지고 주머니에 좀 들었다 하더라도 금방 나가버린다 이 말이야. 신부 망신하며 곧바로 다시 잃어버리며 약수 의도하여 만약에 의도를 닦아서 의학을 공부해서 그런 말입니다. 순방 치병하여도 처방에 따라서 병을 다스려도 그 말이야. 다스려도 그 다음에 한 장 넘기고, 아이고, 이거 오늘 다 못하겠네. 그 다음에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한 장 넘겼어요. 갱증 타질하고, 복부 치사하며, 약자 유병하면, 무인 구려하고, 그 말입니다. 이건 이제, 병을 의도를 닦아 의학을 배워가지고 처방에 따라서 병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갱증 타질하고 다시 또 다른 병이 또 생기고 그 말이죠. 그러다가 또 혹부 치사라 혹 다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면 약유자병 약자유병하면 만약에 스스로 병이 있을 것 같으면 무인구려라 누가 나를 구제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참 처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왜 그렇다고? 방사경고로 진리를 등진 따라게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한 줄 쓰시겠습니다. 갱증 타질하고
다시 다른 병이 생기고 복부 치사하며 혹은 다시 치사하게 되면 약자 유병하면 무인 구려하고 누가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한 줄 반, 한 줄 반까지 읽겠습니다. 설복 양약이라도 이부 증극하며 약타 반역과 초급 절도하는 여시 등재에 행내 비양하니 거기까지 설복양약이라도 설사 좋은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복용하더라도 다시 증극 고통이 더 심하게 되면 약타 반역과 만약 다른 사람이 반역하거나 또 그 초급 절도하는 그 말하자면 절도하는데 그 휘말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시 등죄에 휘말리는 이와 같은 죄에 횡락기향이라 그 재앙에 얽힌다 횡으로 잘못해서 거기에 휘말리게 된다 만날 낮자요 리가 아니고 횡락기향이라 그 재앙에 그런 경우 많죠 보면 사람이 무단히 지는 크게 잘못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무슨 그 반역하는 일이라든지 남 절도하는데 뭐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너도 공범이지 하고 이렇게 그 걸린 수도 있고 지금도 뭐 이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무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공연이 그 저 다른 차에 그렇게 다치는 수도 있고 치는 수도 있고 무단히 공사판 옆으로 지나가다가 공사판에서 뭐 그 무슨 자재가 떨어지거나 무슨 기구가 떨어져 가지고 또 횡액을 입는다든지 그런 경우 많아요. 아주 참 그전에 뭐 데모 심하게 할 때는 본인은 데모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길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 체류탄 맞아가지고 치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서울대학생이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 안 한 거야.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겨우 공부해서 서울대학 갔는데 그 부모들이 아주 통탄한 일을 겪었어요. 절대 그 부모 생각해서 데모도 절대 안 하고 민주화 운동도 전혀 안 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갔는데 어떻게 체류탄이 그 사람인데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죽기까지 되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일들 아닙니까?
약타, 만약 다른 사람이 반역하거나 아니면 초급 절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절도를 이제 한다는 말입니다. 절도를 훔치는 일을, 도둑질하는 일에 그 말하자면 걸려들어서 이와 같은 등재 횡락귀양이라, 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뜻밖의 의도치 않게 그 재앙에 걸리나니 그런 말이요. 거기까지 쓰죠. 설복 양약이라도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던 그런 재앙을 만나는데 그게 도대체 과거 수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그런 그 저지른 일들이 오늘에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드러났는가, 무슨 일이 숨어 있다가 드러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산다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뢰를 밟고 사는 거라. 그렇다고 늘 그렇게 무슨 뭐 긍긍전전하면서 살 수도 없고 가끔 한 번씩 마음 놓고 살기도 해야 되는데 마음 놓다 보면 또 뜻밖의 또 그런 이제 행액이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이부증극하며 설사 좋은 약을 먹더라도 고통이 더하기도 하고 약타 반역과 초급 절도하는 초급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는단 말이네요. 빼앗고 절도를 훔치는 여시 등재 이와 같은 죄 행나 기양 기왕 하나니 그 다음에 한 줄 반 두 번째 줄 끝에까지 읽겠습니다. 여사죄인어 영불견불하며 중성지왕이 설법교화라도 여사죄인은 상생난처하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은 영 불견불하며 영원히 부처님을 칭경하지 못하며 중선지왕이 여러 성인 가운데서도 제일 가는 왕이 설법교화라도 결국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설법하고 교화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죄인은 상생난처라 항상 난처에 태어난다.
이제 난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불교하고 말하자면 인연이 없는 팔난처가 있어요. 불법을 만나지 못하는 여덟 가지 어려운 곳. 그 여덟 가지 어려운 곳이 여기에 꼭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여덟 가지 어려운 곳은 말하자면은 불전불후, 불교가 없을 때, 또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또 불교가 없어진 이후에 태어나면은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불교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불교가 있는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너무 세지변총이라 해서 너무 세상 지혜가 뛰어나고 머리가 청량해 가지고 넘겨주는 거라. 뭐 불교 뭐 이런 거 이런 거고 내가 경보니까 뭐 이렇고 이렇더라 해가지고 더 이상 깊이 이해하려고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벼운 머리로 그냥 환히 꿰뚫고 있다. 그런 그 경우도 이제 그것도 이제 부처님 불법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잘 사는 집에 태어나는 거. 북그루지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을다누리라고 거기는 너무 잘 사는 곳이라. 그리고 너무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는 불교 공부할 겨를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별로 부자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야. 그 대신에 불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물을 얻게 됐으니까. 이거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너무너무 많은 집 안에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여기 올 시간이 없어. 여기 올 겨를이 없어. 관심도 없어. 언제 인연을 맺었어야지. 그 돈이 그렇게 많을 때까지 거기에 투자한 공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그냥 세세생생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불법 만나기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당하게 이제 먹고 살만한 게 너무너무 다행이야. 먹고 살만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의 최고가는 가르침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그 분에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면 어림도 없죠.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아전 인습격으로 합리적으로 그 나에게 맞춰서 설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 옛날 스님들은 그 원력 세우기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 가지고 빨리 출가해 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빨리 출가해서 불법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하는 이들도 많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 부잣집에 태어나면 누가 출가하기를 놔두지도 않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오냐 식구 하나라도 줄여야지 하고 얼른 가거라 이렇게 되는데 부잣집에 태어나면 안 보내준다고 부모가 절대 안 보내줘.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내 그 환경과 내 위치를 이해하고 소화해내는가, 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소화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또한 지혜예요. 지혜 있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쓰시겠습니다. 항상 만취에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여사 죄인은 이와 같은 죄인은 영 불견불하며 영원히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며 불교를 만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뭐 반역에 휘말린다든지 뭐 남의 재산을 빼앗고 또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은 불교하고 뭐 가까이
될 수가 없죠. 중성지왕이 온갖 성인 가운데 왕이 설법 교화라도 설법하고 교화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는데 거리가 아주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연이 안 되면은 한 시간도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설법교화라도. 여사죄인은 상생난처라. 꼭 뭐 어디 다른 곳에 그래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입장에서 가까이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그 인연을 맺지 못해 놓으면은 그게 난처라. 어려운 곳에 태어난다. 항상 어려운 곳에 태어난다. 진리를 등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하고 오늘하고 또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경고장입니다. 경고장. 이런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꼭 우리가 마음에 어떤 잘 새겨서 늘 조심하고 그 어떤 인과의 원리 바른 이치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이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